소개받은 조옥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강동구에서 강의를 마치고 두신 줄 알고 정말 엄청 달렸습니다. 근데 강동구청에서 한다고 저는 알았는데 강동구에서 미사리인가요? 거기 그쪽이 어디에? 이렇게 아주 멋진 곳에 음, 만들어서 거기 흙을 밟고 이제 막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곳에 갔다 왔더니 구두가 막흙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뵐니까 제가 뵌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 36분 정도가 효소학교의 강의를 듣고 계시다고 했는데 휴강한다, 뭐 2시 반에 한다 해서 아마도 네, 다들 지금 오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휴강인 걸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신 듯 합니다. 네. 아, 일단 뭐저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 열심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주제가 아, 시, 이게 16주 강의신가요? 네. 그 중에 제가 오늘 몇 주차이죠? 사, 3 3주차 4주차예요. 네. 제가 여기 교장 선생님은 뵙지 못했는데, 음, 훌륭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의하시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범인에서 어, 열심히 어,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와 건강이라는 주제를 갖고 1교시를 진행할 것이고요. 2교시에는 한약제 발효를 할 것이고, 3교시에는 우리 사회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한약재를 가지고 실제로 시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발효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1년 과정, 아, 16강이라 그랬나요? 효소 학교를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효소라는 단어, 발효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자, 효소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효소. 효소가 미생물. 네. 효모는요? 먹이? 효모가 먹이? 자, 효소와 효모의 일단 차이를 크게 먼저 드린다면, 효소는 효모가 내어놓는 거고요. 효모라는 것은 미생물이에요. 반대로 지금 알고 계세요. 효소는 어떤 물질을 말합니다. 아, 단백질의 한 종류이다. 여러분들 발효와 효소에 대한 이론 강의가 지금 다 마치신 거죠. 지금 4주차면 발효란 무엇인지, 효소가 엔자임이 무엇인지는 다 배우셨죠. <laughs> 아, 이야기 스토리로 하시. 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뭐또 저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효소 학교에 오셨으니까 내 몸을 살리는 건강한 효소 이야기 했는데 효소 학교를 16강 다니시는데 효소가 뭐야 그러는데 음 그냥 발효액 속에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공부를 정확하게 지금 하시는데. 효소라는 것은 엔자임이라고 하면서 어떤 총매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매. 그러니까 어, 중간 역할을 한다. 효소는 혼자서 단독적으로 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어떤 물질이다. 물질. 이라 생각하시고, 효모는 말 그대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그래서 이 효모를 가지고 온도와 적당한 수분과 또 pH 어떤 시간이 흐르면 발효가 되는 거고요. 그 발효 속에서 발효되는 과정 중에 나오는 물질이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효모와 효소가 이해가 좀 되시나요? 효모는 뭐예요? 미생물이고 효소는 거기서 나오는 물질 촉매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모와 효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해가 되시는데 내일 정도 되면 효모가 효소이고 효소가 효모인 것으로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효소는 물질이다. 중매쟁이 결혼하셨죠, 선생님. 네. 중매하셨어요. 연애하셨어요. 연애하셨어요. 연애하셔도 내 발등 내가 찍는 건 마찬가지든데 결혼하셨죠? 네 중매하셨어요, 연애하셨어요. 음. 중매하셨어요? 그럼 중매해 주신 그분 지금도 감사하신가요? 그래도 사시면서 아우 우리 중매해 주신 분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행복하지 않을 텐데 불행하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 아이고, <웃음> 자, <웃음> 자 어, 그렇지만. 그 중매해주신 분 때문에 아주 훌륭한 자녀분들, 행복하게 해주신 자녀분들이 탄생하셨죠? 중매해주신 분이 계셔서. 저, 그래도 아이들은 있으시죠? 네. <laughs> 일부러 저 재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중매해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이가 탄생했잖아요. 효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모가 뭐고 효소가 뭔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그러니까 효소는 역할을 해주는 거, 촉매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효와 건강이라는 이제 주제를 갖고 할 건데요. 효소, 생명의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어, 여기서 보시면 최근 건강의 키워드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답을 주실 때는 효소라고만 하시면 거의 99%는 맞습니다. 오늘은 자 최근 건강의 키워드로 크게 보면 뭘까요? 효소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영민하십니다. 바로 답을 주시는군요. 그래서 최근 건강의 키워드는 효소. 왜 효소가 건강의 주요 쟁점일까? 이를 보신다면 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효소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건강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 건강이 뭘까요? 건강. 효소가 최근 키워드이고 그 건강을 알면 효소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건강은 어떤 상태를 건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다 이렇게 눈들을 안 마주치시려고 막 책들을 보시고 막 그러시는데요. 효소 아니, 건강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강 어떤 상태를 건강하다고 그러죠? 우리 이용시 선생님. 안정. 안녕. <laughs>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할때 안녕이죠. 신체적, 사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안녕인 상태. 여기에서 영적인 상태까지도 건강의 개념으로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영적인 상태까지는 아직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어, 성문화 하진 않았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신체와 정신과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건강의 개념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하고 있지만 영적인 상태는 아직은 전쟁의 종교의 어떤 갈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서 아직은 어, 영적인 상태는 건강의 개념으로 성문화 하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할 거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건강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 본다면 그러면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건강하시고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봄날 어 휴강 한댔다가 두시 반에 한댔다가 이렇게 막 변덕이 들어스러운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왜 오신 거죠? 배우려고 배우려고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뭐안 오셨으면 오늘 휴강한다래서어잘 됐다고 안 오신 분들은 후회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은 음, 건강을 하고자 오셨고 여기 지금 효소학교에 효소를 공배를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추구하는 건 뭐예요? 건강이죠. 그 건강하고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들어봐도 80세 날 들이러 오면 어, 어떻게 기억하시죠 노래? 백세 인생 아시나요?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아 그건 옛날 버전입니다. 최근 버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자전인상에서 못 간다는 2 절에 있더라고요. 못 가죠. 우리 80에 못 갑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 있고요. 요즘에는 뭐예요? 애인을 아직 못 만들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게 요즘 최신 버전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80대까지 애인을 못 만들면 뭐 억울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고 그 나이까지 애인 못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자 여러분들이 또 배움을 갖고 여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건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항상성이라는 거, 호메어스타시스라고 래서 우리 몸의 성, 그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성질이다 건강하고자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건강 제가 지금 목, 목에서 땀도 나오고 막뭐 스카프 들고 왔는데 멋있게 보이려고 배도 가리려고 해고 왔는데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집어넣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그런데 땀이 나는 건 제가 왜 땀이 날까요 긴장도 하고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땀이 나죠. 살려고요. 그렇죠. 36.5도씨를 맞추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죠. 만약에 땀이 안 나면 제가 계속 상기돼 갖고 어떻게 될까요? 지금 덥고 힘든데 땀이 안 나면 저는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상기가 된 나머지 쓰러지면 괜찮으죠. 미쳐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거나 또 갑자기 추운데 나가면 어떻게 온몸에 뭐가 돋아요 여러분들 소름 소름 돕는 것도 물론 뭐예요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건강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 일련의 보이는 어떤 활동 시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살 그러니까 건강하고자 하려고 하는 힘 그래서 우리 몸이 땀이 나고 소름이 돋는 것만 항상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돼서 입에서 들어오고 쭉 내려가서 항문에서 떨어지는 거죠 우리 몸쓸수 있나요 똥그라미 입에서 쭉 내려가서 항문에서 잘 떨어져야 우리가 건강한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음식이 스스로 막 내려가는 거 아니죠 우리 몸에서 대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소화 흡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소화 흡수 된다는 것을 우리가 대사라고 합니다.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대사 과정이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올바른 어,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있고 그런 이성적인 판단 하에 저희가 사회생활도 완만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땀나고 소름돋고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 흡수시켜서 배출해내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이끌어주는 이 모든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대사라고 하고 거기에는 호메어 스타시스라는 항상성 때문에 우리가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성이 깨지면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리면 기침하고 막 하죠? 감기가 걸렸다는 것 자체가 항상성이 깨진 거죠.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가 잘안 되고 배가 아프다. 얘 뭐가 깨진 거라고요? 항상성이 깨진 거. 그 주변에 누가 전화했는데, 콜록콜록 기침하면, 어, 자기야, 감기 걸렸구나. 이러지 마시고, 항상성이 깨졌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 되겠죠. 오글거리시나요? 너무? <laughs> 못하실 것 같으세요? 네. 항상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네. 그 항상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많이 드셔야 되겠다고요? 효소죠. 제가 질문하는 거 무조건 효소하면 99%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렸죠. 효소가 우리 몸에 있으면 건강 유지가 용이롭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사과정에 포함이 되고요. 건강하고자 하는 것에 건강의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잘 먹어야 되겠죠. 제가 질문하면 막 싫어하시면 제가 제가 그냥 다 해버릴게요 자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요그렇죠 여러분 다 운동하시죠 숨쉬기 운동 다 하신단 다 말씀 마시고 오, 숨쉬기 말고 다른 운동 뭐 하시는 거 있어요 네 하시죠 우리 남성분들 운동하시는데 운동하시는 건 결국은 복근 만들려고 어 식스팩 네 그쵸 건빵 이것 만들려고 운동들 많이 하시고, 여성들의 운동은요, 운동의 개념이 아니라 다이어트 개념이에요. 살 빼는 거. 여러분은 공감 안 하세요? 나 운동에는 건강하고자 한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거기에 95%는 살 빼는 거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찍 사망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몸 안에 프리 레디칼이라는 어, 활성 산소가 많아서 일찍 사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운동 선수들은 150까지 막 살아야죠. 그렇게 운동을 하루에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 다 운동하는데 그런데 안 하죠. 그렇게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일찍 사망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이라는 건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하고요. 요즘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마치 숙제 해치우듯이 합니다. 뭐 스트레스를 더 받으세요. 운동하시면서 또 하, 하더라도 일을 악물고 하세요. 남성분들 이 복근 만들려고 운동하실 때 보면 그 바벨인가 뭐죠? 그거 들어올릴 때 그분들의 표정 혹시 보셨어요? 네? 시뻘개진다고요? 그 정도는 괜찮. 그그 바벨 들어올릴 때 보면은 그 어, 우리 해외 영화 보면. 중세기에 노예들이 막그 고통스러운 모습 노동하는 모습 할때 그런 표정들 짓지 않으세요? 그, 네, 그렇게 하고 왜 복근 만들어서 뭘 보여주려고요? 드라마, 우리 메스미디어가 문제예요. 괜히 드라마 첫 장면에 과거에는 여성들을 벗겼어요. 요즘은 남 젊은 꽃미남들을 그 벗겨, 괜히 달려가다가 유통을 올린다든지. 괜히 샤워부스 가서 머리 흔들면서 그냥 가슴을 보여준다든지 복근 보여주는 거별 의미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민은 남성들이 복근만 드는데 그 노예들이 노동할 때 힘쓰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하더라는 거죠. 여학생들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의 개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절한 운동을 해야겠고요. 하 수면 붐 어때요? 점, 잠자는 거잘 자야 우리가 마음이 평화가 오죠. 부교감신경이 어~ 부교감의 어떤 지배 형태로 간다 저녁에 여러분 밤에 편지 쓸때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다음 날 아침에 이 편지 보낼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골거려서못 보내겠죠 밤에는 똑같은 난데 저녁에는 뭐~ 그리움에 어떤 절절하게 편지를 쓰다가 아침에 보내려고 보면은 못 보냅니다 아예 그냥 밤에 붙여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낮에는 교감상태라 굉장히 이성적인데, 저녁에 밤이 되면 은 부교감상태라 감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감상태의 집의 상태는 편안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낮보다 밤이 더 좋지 않으세요? 아닐까요? 어, 밤에 피는 야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낮에는 모든 게막 긴장되고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시죠 그래서 부교 너무 교감 상태가 되면 사람이 어, 지쳐버리죠 일단 정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교감 상태가 되는 건 상당히 어, 감성적으로 어, 감정에도 조절 작용에 도움을 받습니다 자 휴식 중요한 건 빨간 줄 치고 이렇게 박스 안에 넣죠. 휴식을 취하는데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리로 딴 생각하면 휴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나 너무 고단해. 어, 나 좋기 너무 힘드니까 너좀 쉬어. 쉬려고 쉬었는데 쉬면서 어젯밤 남편하고 싸운 생각나기도 하고 내일 카드 막어야 되는데 융통이 될것 같지도 않고 아들 녀석은 뭐 지가 공부하고 대학을 가긴 갔는데 취업이나 제대로 할래나 우리 딸은 뭐 여러분도 등등등 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휴식은 취하는데 머리는 스트레스 천지로 그냥 몸만 쉬고 있는 거. 이런 거 휴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휴식을 취할 때는 적극적인 휴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네, 80에 와도 당당하게 나못 간다, 전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깨지면 외부로부터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건강 상태가 깨져서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항상성 뭐죠 호메어 스타시스 때문에 우리 인체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패하면 질병 항상성이 깨졌다 이 얘기 하실 수 있으시죠 네자 발효와 부패 여러분들이 효소를 배우시고 십육 강이나 하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하실 거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발효와 부패는요 여기에 보시면 어, 어떤 유기물이 효소 미생물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유기화합물을 만들어낸다 많이 배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죠 썩히거나 삭혔는데 우리가 먹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발효 얘를 먹었는데 얘가 탈이 나면 얘는 부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발효 명인이긴 한데 발효가 아주 쉽고 또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효와 부패에 대해서 개념을 여러분의 정리를 하셨을 때 어떤 숙성 과정의그 물질을 우리가 먹어서 괜찮으면 발효인 것이고 얘가 문제가 되면 부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좀 어떤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한 듯 합니다 발효액 효소액 청 액기스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혼동되죠 음 그래서 어 여기에서 어 용어가 정확하게 우리가 통용이 돼야 하므로 여러분들이 에키스라는 것은 그냥 진액을 그 자체를 추출해낸 것 인삼을 그대로 즙을 짜내면은 에키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청이라는 건 인삼에다 설탕을 범벅을 해서 놓으면 유자청은 다 아시죠 네 유자청이 그런 겁니다 다음에 발효액은 걔네들을 일정한 양과 설탕의 비율을 둬서 숙성기관, 온도, pH, 습도, 저장기관을 잘 맞추어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효소, 엔자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발효액입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효소액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발효액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소라는 것은 발효, 효모를 이용해서 당을 먹이로 새로운 에너지 물질을 만들어낼 때 나오는 거가 효소입니다. 근데 시중에 보면 효소 액이라고 판매하는 것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어의 정리를 발효액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한 가지는 발효액을 담으셨을 때 이름표를 붙이시잖아요. 그리고 발효액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이게 무슨 재료를 갖고 했는지 물어보시죠. 누가 발효액을 주시면 어 이거 뭐로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줄 때도 이거 개똥쑥이야, 이거 민들레야, 이거 새비름이야 미나리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 회장님 지금도 회장님이신가요? 네, 제가 알고 있는 회장님 제가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발효액의 재료가 되는 걸한 마디로 했으면 할 때는. 효제 효재. 네 효제라고 했죠 이 발효를 만든 재료가 뭐냐 그래서 효제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 기침했는데 항상성이 깨졌군요는 못 하겠으면 그냥 누가 발효액을 주시면 이거 뭘로 담았어요 이러지 마시고 이거 효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셨죠 이거 오글거립니까 아니죠? 효제가 뭐야? 주실 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효재제가 쇠비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세요. 받으실 때는 이거 효제가 뭐야. 근데 그분이 효제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 그 다음에 아 효제 이거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고 상대방이 재수없어 할까요? 아니요. 속으로는 어 재수없다 얘너뭐 효제가 뭐야? 그냥 이거 만들 이래도요 안에서는 어떠냐면 어내 친구 멋지다. 얘는 나랑 뭐라도 달라도 달라 속으로 감탄합니다. 감탄한다까지는 농담이고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를 나타내거든요. 내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밥을 너무 빨리빨리 먹어 먹음직서 보기 좋다 하지만 내가 그런 모습을 보때 상대방이 나를 격조 있게 볼까요? 안 볼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 아무래도 격저 있는 사람하고 만나면 나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지 않나요? 우리가 너무 깨끗한데 가면 뭐 하나 떨어뜨리면 얼른 그걸 죽고 막 거길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막 너저분한데 있을 때갈때뭐 하나 떨어뜨리면 여러분 심리 상태가 어떠세요? 그냥 쓱 지나가고 싶잖아. 그냥 나도 떨어뜨려도? 별모뭐 이렇게 심리가 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아 이거 효제가 뭐냐라는 단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효제가 뭐냐? 우리 선생님 화나셨어요? 화나셨어요? 너무 열중하게 저를 쳐다보셔서 네 효제가 뭐냐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 네? 아 절대 아니 바보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효제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격정 있으실 거라는 거죠. 바보라고 절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 왜 그러시죠? <laughs> 자, 그래서 효제명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담아서 병에 붙일 때 이름표를 달아주잖아요 분명히 이름표를 달으시죠. 하나를 담으실 때는, 아, 내가 그걸 담아서 알겠지만, 얘가 10개가 넘어가면, 발효액은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숙성기간 들어가면 거의 색깔 비슷합니다. 안 그래요? 요 녀석이 미나리인지, 요 녀석이 숙인지, 얘가 오피인지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발효액을 이렇게 숙성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항상 이름표를 달아주실 때 효제명을 써주시라는 거죠. 바보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효제명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효액을 기회를 하시고요.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발효액이냐 액기스냐 효소액이냐 청이냐 이런 차이에 대해서 용어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궁금해하시는 효모와 효소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효모는 미생물이라고 제가 그랬죠. 효소는 그 속에서 나온 물질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복잡한데 뭐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도 안 읽으실 거잖아요. 그냥 <laughs> 열심히 읽으실 것 같지만 절대 다시 보실 일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거 이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되 효모는 생물이다, 어떤 그리고 효소는 거기서 나온 거다, 물질 촉매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드렸죠. 요거 용어 정리 되시죠? 그래서 효모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러분들 막걸리 드셔 보셨죠? 막걸리 만들면 시중에서 파는 것도 한번 보시면 맨밑 오래 놔둔 밑에 하얗게 내려 앉죠? 얘가 효모예요. 그것만 드세요. 나는 맑은 게 좋아하고 맑은 거 드시면 드시기 따라 드리고 여러분 은아우나술못하고안 마시고 내숭 떠시지 마시고 그거는 드세요. 유산균 덩어리예요. 네, 건강하고자 여러분도 공부도 하시고 건강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유산균 많이 드시면 장이 튼튼하다 아시잖아요. 그 유산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시는 야쿠르트에 거의 100배의 효모가 있어요. 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잘 익은 포도 이렇게 닦지않을때 보면 껍질에 뭐가 있어요? 하얗게 분가루 같이 보이죠? 얘가 효모입니다. 그래서 그 효모가 물과 만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와인이 된 거죠. 우리 술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술을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들었고 그 술을 마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들이었어요. 어느 날 원숭이들이 너무 평상시보다 막 이렇게 활동하는 양이 크니까 사람들이 뭘까 하고 보니 그들이 마시는 어떤 그 원시림 같은 데서. 거기 가봤더니 야자수 잎 같은 데서 물을 마시더니 원숭이가 더 활동량이 크고 뭐~ 흥분한 것처럼 보이니 그걸 한번 마셔봤더니 나도 기분이 좋아 다음날 우리 좋으면 꼭 누구 데리고 가요 친구나 가족 데리고 가잖아요 영화 재밌는 영화 보면 나만 보고 이건 저한테 누구 보면 안되꼭 담으시지 않죠 막 가서 얘기하죠 친한 친구나 그 영화 너무 좋더라 함께 보자라 아니 같이 가서 봐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술을 먹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친구 데리고 와서 마셔봤는데 이 친구도 기분이 좋아해 그래서 아 이게 뭘까 봤더니 머루랑 다래랑 먹던 그 아니 먹던 게 떨어져 있는 일부분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게 된 것이 와인입니다 술이라는 어원도 술이 왜 술이란 단어가 됐는지 아시죠 술술술 술이술이 술이 술술 넘어가서 술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과거에 밥, 먹던 밥이 남아 있는데 거기 물이 들어갔어요. 붓두막에. 붓두막 부뚜막 다 아시죠? 어, 처음엔 뜨겁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 붓두막에 물과 밥이 만나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볼때 어, 끓는다는 거는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도 없는데 얘가 끓어요. 이산화 탄소가 생겨나는 걸 끓는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어 불도 없는데 이 물이 왜 끓을까? 수와 불이잖아요. 그래서 수불수불수불하다가 술이 되었다는 어원입니다. 네, 술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 효모가 포도의 껍질에 있는 게 효모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과일의 껍질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효모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빵 만들 때도 술을 무면은 빵이 부풀죠. 부푸는 건 미생물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모가 미생물이고 미생물은요. 인류 우리 인간보다 더 먼저 탄생한 거죠. 38억 년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얼마나 강인한지 우리 냉동실에 작년에 먹었던 어 아까워서 두었던 송편 냉동실에 혹시 있으시면 있으신 분들 없으시나요? 저희 집은 꺼내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 아, 냉동실에 있으면 미생물이 없뭐다 소멸돼 있을 걸 생각하죠. 빙하에서도 미생물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작년에 들어온 굴비 어, 남 나눠 주시든지 얼른 가서 드시고 오랫동안 냉동실에 있는 거 미생물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생물들이 이제 뭐 가지고 우리가 맥주도 만들고 빵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e s 성 작용을 해서 어떤 운동 능력이 없는 그 단세포 생물의 총칭이다. 복잡합니다. 그냥 아미생생은 효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효소는 촉매 작용을 하는 단백질질일종입니다 단백질은 아닙니다. 단백질의 일종이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 얘가 효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모가 내어 놓는 것이 효소. 모자가 어미 모잖아요. 효소의 어머니가 뭘까요? 그러니까 효모.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효모는 효소의 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좀더 깊게 들어간다면 효소는 엔자임이라는 것은 단백질의 한 종류다 예 단백질의 한 종류이고 아까 말씀드린 반응의 속도에 총배 역할을 해준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생명의 에너지다 에너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얻는 것 밥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야채를 먹으면 밥에서는 탄수화물을 얻고 고기에서는 단백질을 얻고 야채에서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들이 효소가 없으면 그대로 어떻게 돼요? 배출되는 거예요. 그 영양소가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효소입니다. 효소,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리고 생명의 에너지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지, 힘을 쓰지, 고기를 먹어야. 이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에너지를 얻지. 고기 먹고 밥 먹고 힘을 내서 얻어내는 것을 에너지라고 표현해요.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죠. 태양으로부터 와서 식물도 만들어지고 동물도 만들어지고 우리 인간은 그 식물과 동물성 식품을 섭취해서 에너지 반응을 일으켜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의 한 역할을 도와주는 게 생명의 에너지 뭐라고요? 효소입니다. 끝까지 자신 있게 그냥 효소 하시면 됩니다. 효소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되는 것이 효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어, 여기에 보시면, 어, 생동하는 힘, 몸에 활력을 주는 원기라는데, 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기. 우리 선생님이 기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 기. 쥐가 아니라 기. <laughs> 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 있죠? 네. 근데 그기 만져보셨어요? 느껴보셨어요? 느껴는 보셨죠? 근데, 기라는 것은 만질 수는 없는데, 내가 있어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생명력이다. 기라는 단어는 생명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어, 기가 막혀 죽겠다. 그렇죠. 기는 안 보였지만, 막혀 죽겠다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라는 단어 또 뭐가 있을 때 많이 쓰이든가요? 힘들 때 기가 딸린다. 너무 억울한 말 들으면 기가 차다. 기가 또 막히다. 네.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막히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기라는 거는 보이지는 않고 만질 수는 없으나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라는 것 어, 여성이 일을 잘하면 남성들이 일 잘하면 어우 능력 있어. 어우, 저 사람 훌륭해 이러는데 여자가 일 잘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어우 아, 저 여자는 기가 세. 능력을 인정해 주고 잘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여자가 잘하면 기가 센 거예요. 남자가 잘하면 뭐예요?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들 제발 우리 여성분들 기가 세게 열, 열심히 하는 여성 보면 훌륭하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혀 기가 뭐차다 나오는데요. 그 기가 뭐라고요? 효소 생명의 에너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면 기를 못 봤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시간은 만져 봤느냐. 너 시간은 보았느냐. 시간은 우리가 만질 수도 볼 수는 없지만 시간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하나야 안 하나요. 합니다. 그래서 기라는 것을 너무 기가 뭐 있어, 뭐기 봤어 그러면 어려운 질문에는 질문으로 다시 질문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막 모르는 거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면 그냥 그 질문을 대퍼서 하세요. 어, 너 그걸 뭐라고 생각해? 너는 이렇게 그냥 날 떠보려고 하지 말고 질문하면 모르면요, 대집어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라는 거 설명이 정안 되면 그럼 너는 시간을 만져봤어? 기라는건우리와 함께하지만 시간과 기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이 대사되면서 어, 설탕을 먹죠. 여러분 설탕을 미생물들이 먹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발효 액이잖아요그렇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건강과 수명은 효소가 좌우한다. 저도 영양학 박사인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믿으시잖아요. 세 분만 저 믿는 눈빛이세요. 어, 믿으세요. 네. 한 분하고, 여기 한분또 계시고, <laughs> 저게 도 믿습니다. 자, 저,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반신반의 하시는데요. 미국의 에드워드 하우엘이라는 박사, 의학 박사도 인간의 수명은 질환, 그러니까 노화가 되고 질병이 와서 수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효소의 숫자가 제로가 될 때, 어, 눕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수명을 다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서양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아만 믿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한 말씀을 또해 주십니다. 어디서 했냐면 일본의 추루미 다카후이라는 의학 박사가 건강과 수명은 효소가 좌우한다. 효소의 숫자가 0이 되면 사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혈액에는 모모가 흐르냐 하면 음식을 먹고 소화된 영양소 그다음에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얻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에서 좋은 산소 그다음에 한 가지 뭐가 흐를까요 효소입니다 네 효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에 뭐죠 마이크 들고 왼손에 이거 포인터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왔다갔다 정신 사납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얘가 효소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몸에는 다 뭐가 흐르고 있어요?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왜 효소가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효소는 우리가 어, 수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효소가 우리 몸에서 어, 우리를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작업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들 얼굴들이 좀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어 효소가 절기 중요한 건데 어디 발효액을 담아서 먹자니 아직까지도 설탕물이라는 거에서 인지가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것 같고 발효액을 담는 걸 보니 만만치도 않고 내가 어떻게 저 효소를 얻는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연물엔 다 효소가 있습니다 네. 동물과 식물성 식품에 그 다음에 광물성 식품의 대표적인 소금도 발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전체 동물과 식물 미생물에 이르는 모든 것에 존재한다. 의약품만 제외한 모든 천연물에는 다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 야채나 과일 많이 드시면 돼요. 그러면 발효에 굳이 담아서 그 고생하고 안 하셔도 일단은 도움을 얻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야채. 농약이 문제입니다. 농약을 발효를 하면 농약의 성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발효액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에 효소가 중요한데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여기 계신데 내가 태어나서 초경을 빨리 하면 폐경을 빨리 맞이한다 아시죠? 내가 태어난 난소수를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려서 생리를 다해 버리면 그러면 그거 다 끝나면 폐경이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체에 있는 효소도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 예를 들어서 만 개를 갖고 태어났는데 매일 폭식하고 술 마시고 기름진 음식, 튀김 음식 먹고 라면 매일 먹으면 효소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빨리 수명을 다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효소는, 가, 갖고 있는 효소는 한계성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소가 사라지면 사망한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있는 효소 잘 쓰고 외부에서 넣어줘야 될까요? 안 넣어줘야 될까요?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를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에서 몸은 효소를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효소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소화가 잘안 되는 거죠. 스무 살 때는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됐는데 지금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도 잘 소화가 안 된다. 왜안 될까요? 뭐가 없어서 효소가 부족해서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입에서부터 소화 효소가 있어요. 아밀라제는 라 효소가 입에서 나오고 침에서도 있고 어, 식도를 타고 위에서도 있는데 음식을 먹고 배가 아팠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옛날 어른들은 배 아프면 아이 배를 이렇게 뉘어놓고 너희 배는 귀할수록 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야 가잘 큰다 그래서 너희 배는 똥배 엄마 손 할머니 손은 약손 어머니 할머니 손에서 기가 나와서 그 효소가 막여 집어준 걸까요 아니죠 우리 몸에는 전체 뭐가 흐른다 그랬어요. 기와 효소, 효소가 흐르는데 소화가 잘안 되면 위에 있는, 위에게 있는 소화 효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떡 해요? 빨리 지원군이 온몸에 돌아다니던 효소가 위 속에 지원을 나오는 거죠. 도와주러 와요. 그럼 할머니가, 엄마가 이렇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소화가 잘 되죠? 그런데도 안할 때는 뭐를 먹죠? 약. 그약 이름이 뭐예요? 소화제. 소화제가 뭐냐면 효소 이름이에요. 효소의 끝에는 어미의 어미가 있고 뒤에 다 AS라는 제가 붙어요. 효소 이름입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그래서 소화 효소인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나서 여기 피가 났다. 그럼 뭘 발라 주세요? 연고 또 아, 이건 연배가 나오시네. 연고 다음에 뭐였죠? 마데카솔. 아, 역시 예. 연고 어떤 분은 옥도전기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옥도전기 기억하세요? 옥도전기. 그다음에 연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로 가면 후시딘. 후시딘 진하고 마데카솔. 여기 나옵니다. 얘네들이 뭐예요? 소염제예요. 염증을 막아주는 효소를 모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또 음 설사를 너무 한다. 뭐 지사제, 혈전제, 이렇게 제자 붙는 게다 효소 이름이에요. 앞에 ASE라는 거 뒤에다가 어미에 다 붙이는 이름들이에요. 다 소화 효소고 염증을 막아주는 소염제고. 그래서 우리가 효소의 이름에는 제자가 붙은 거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제자를 붙는 걸 한번 이렇게 보죠. 아밀라제, 펩티아제, 리파제. 여러분들 여기 시험 보시나요? 시험 앞서 다 행복하신 얼굴들이시네요. <laughs> 자 아까 제가 제짜가 분 아재 아재 아저씨 제짜 붙는 건 효소 이름이에요. 그래서 소화제, 소염제, 지사제, 혈전제 뭐 제짜 붙는 건다 효소인데 여기에서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펩티아제 이거는 뒤에 다 제짜가 붙죠. 아저씨 제짜 아저씨. 자 뭐냐면 아밀라제는 그러니까 전분 밥이랑 감자 고구마를 소화 흡수시켜주는 소화제 이름이고 리파제는 지방을 소화 흡수시켜주는 소화 효소. 프로티아제는 펩틴. 그 과일에 들어있는 어, 그 과일을 소화 흡수시켜주는 효소 이름. 그 다음에 펩티아제. 여러분들, 우리 다 좋아하는 고기, 단백질을 먹으면 얘를 소화 흡수시켜주는 효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효소 이름의 뒤에 뭐가 붙는다? 제 자, 아저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효소는 우리가 총매작용. 했죠? 음, 종매작용을 하고 노화, 아까 활성산소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운동 너무 열심히 하면 오래 살수 없다는 거는 오히려 운동에 쓰이는 대사 효소가 너무 많이 쓰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셨을 텐데 효소에는 소화효소가 있고 대사효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소화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킬 때 쓰이는 효소고 대사효소는 운동할 때 쓰이는 효소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배부르게 먹으면 소화효소가 많이 쓰이니까 일찍 돌아가시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은 대사효소가 많이 쓰니까 일찍 사망하는 거고 이해가 되셔요 네 그렇게 크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할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어, 그 유인물 나눠드린 거 보시지 말라니까요. 집에 가서도 지금 써놓고 집에 가서또 보실 것 같으세요? 하실 일들이 많아서 거의 못 보세요. 좀 못났다도 제 얼굴 보시고 들으시는 게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 보시면 그 조그만 그눈깃지푸리면서 보지 마시고요. 접시에 마늘 하나, 카라 하나, 포크가 있죠. 이게 뭐냐면, 미국의 툴레인 대학의 버치 박사라는 분이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연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거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지금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어림도 없죠. 너무나 상식적이죠. 과거에는 이것도 정보가 따끈따끈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죠. 나 소식하면 오래 산다. 아시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와 계세요? 그런 일반적인 상식 들으러 오신 게 아니죠 고급 정보를 얻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하면 왜 오래 사는지를 알려주셔야죠 소식하면 오래 사는 건 알겠는데 왜 오래 산다고요 무엇 때문에 효소 예 효소 대답 다 효소라고 체내 효소 보유량이 많아지는 거죠 튀김 음식 배부르면 온몸에서 효소가 어떻게 해요 소화시키려고 막 모여드니까 막 소화시킬 때 효소가 소모가 되죠. 소모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한계적인 효소가 수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찍 어, 저승사자가 와서 불러도 우리가 불르기 어, 전에 갈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내 효소가 어, 우리를 어,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 여러분 점심이나 저녁에 회식하고 어우 배가 불러죽겠어 그러면 어우 소식해 오래 사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말고 야 체내 효소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까 감기 걸리면 항상성이 깨졌네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 뭐였죠 효제가 뭐니 이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배불러 죽겠어 그러면 체내 효소를 얘기하시고 세 가지만 이 시간에 하시면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바보라는 말씀 아닙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언어적으로 여러분 격조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효소는 몇 가지가 밝혀져 있냐 하면요. 삼천 가지가 밝혀져 있어요 아까 뭐 펩티아제 프로티아제 아밀라제 뭐또 이렇게 쭉 얘기했죠 이렇게 이름이 밝혀진 게 삼천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여낙하암 가보셨죠 네 거기 백마강에 삼천 궁녀가 빠졌을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그 시대의 인구 밀집도랑 교통사고로 봤을 때 삼천 명의 궁녀가 그렇게 갈 수가 없한3 0명 정도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효소의 이름이 아밀라제, 프로티아제 뭐 이런 것들 외에 3천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험을 어 현재까지 밝혀진 효소는 몇 종류일까요? 그러면 저를 재밌게 하시려고 3천 국료 이렇게 쓰십니다. 3천 국료가 아니라 몇 가지라고요? 3000가지가 밝혀져 있고요. 아, 오늘 조우키가 와서 강의했는데 효소가 알려지게 3000가지를 한 2, 3년만 우기시고요. 조금 세월이 지나면 더 밝혀질 것입니다. 제가 음, 5년 전에 쓴 제가 자연 건강 효소학이란 책에는 2500가지라고 써 놨어요. 그때까지 밝혀진 이름이 2500가지예요. 근데 그 후로 더 밝혀진 거죠. 앞으로 더 밝혀지고 있겠죠 그래서 한 2, 3년만 한 3천 가지다 3천여 가지 3천 개 하지 마시고 3천여 가지가 효소를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가 뭐뭐 하느냐 나이가 아, 들면 효소형 감소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염증을 막아주고 균도 잡아주고 해독작용 하, 여러분도 디톡스 청혈주스 다 해보셨죠 1년 동안 그 드신 분 계세요 뭐 방송에 나와서 어떤 박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해독해서 혈액이 정화가 되고 이러면 한 달간은 다들 합니다. 한달 하시는 분도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다안 합니다, 거의. 네, 그래서 우리 몸에 해독 해독 작용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발효액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고요. 살균 작용, 발효액에 살균 작용한다. 그다음에 혈액 정화 작용. 여러분들의 혈액 혈액이 와인처럼 맑은 게 좋으시겠어요? 나는. 고기도 많이 먹고 좋은 걸 많이 먹어서 나의 혈액이 토마토 케첩처럼 아주 톡톡하게 톡톡하게 된 어떤 게 좋으세요? 와인이에요 토마토 케첩이에요 와인이죠 와인처럼 맑어야 순수해지고요 여러분 건강하지 토마토 케첩 같으면 어떡해요 중간중간에 혈전이 막 생기면서 부황 뜨셔야죠 부황 뜨고 나면은 처음엔 시원하시죠 하신 분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시원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주 되면 다시 그 자리가 아픕니다. 뭐예요? 부황 떠낼 것이 아니라 혈액을 정화시켜야죠. 그래서 뭘 드셔야 돼요? 효소 발효액을 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면역 활동을 하고요. 제가 효소가 왜 우리 몸에 필요한지 이 부분 설명드렸고요. 소화는 어, 효소는 소화와 대사 효소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설명 들으시고요. 자가사례세포라 그래서 NK 세포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10대 다섯 그러니까 살 어린이와 1 5세 어린이와 25세된 아가씨와 35세된 그 주부와 45세된 중년 55세 되면 그 얼굴이 변하는 과정 한번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기가 막히게 얼굴이 변해갑니다. 이목구비는 그대로 있는데 제가 아무리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뭐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학교에 딱 가면 기가 바뀌깁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화장을 열심히 하고 나왔을까 후회될 때도 있어요. 뭐 가면서도 하지만 왜냐하면 30대 30대 얼굴이 있고요, 40대 40대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 조화로운 게. 그래서 자연스러운, 제가 시간이 좀 되면 그 5살 소 어린아이가 이렇게 세월 지나면서 할머니가 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슬퍼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화가 되는데, 노화를 막을 수는 없는데, 노화의 속도를 낮추자는 거죠. 늦추자는 거죠. 그래서 발효액을 드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장면은 뭐가 뜨세요? 이것만 하고 일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뭐가 뜨세요? 체조, 서커스. 네. 뭐냐면, 그네 타는 거? 네. 자 뭐냐면 효소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아까 중매 결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매쟁이 분 같은 역할을 이 효소가 한다는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매인 자 대관령을 옛날에는 굉장히 어렵게 갔는데 요즘에는 제1 터널 제2 터널 해가지고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죠 위험하지도 않고 효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 터널 역할 또한 어~ 여기서 2 메타짜리 벽을 한 번에 뛰어넘으려면 넘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걸 뛰어놓고 난못넘어하고 있어요 발판 갖다 놓으면 넘어가죠 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부딪치면 난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벽을 너무 느끼면 포기해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m짜리 벽을 넘으려고 할때한 번에 넘을 수는 없으나 거기다가 발판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것이 수월하죠. 그래서 효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예. 네,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효소의 작용은 그래서 촉매 작용, 중매 등의 역할, 터널의 역할, 어떤 발판의 역할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삶을 영위할 때 음식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한다. 이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50점이에요. 음식물을 먹고 삶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된 음식물에 의해서 어떻게요? 해 삶을 영위하는 거죠. 멸치를 먹었는데 갈치를 먹었는데 갈치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대로 나오면 우리가 되나요? 안 됩니다. 얘가 뭐에 의해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돼서 얘가 소화 흡수 과정을 거쳐서 그 분비물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우리는 음식물을 먹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된 음식물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어렵나요, 이 말이? 뭐만 넣으면 돼요? 소화짜만 넣으면 돼요. 멋있는 말 같죠? 하나도 안 멋있는 말이지만 이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때는 음식물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된 음식물에서 영위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것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효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박수 각자로 해서 치신 거죠, 그렇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요 한약을 받으셨나요? 네, 임금님을 제가 찾아봤는데 귀엽죠. 네, 임금님을 이렇게 마음대로 귀엽게 했으면 너무 좋겠죠. 네, 제가 이, 임금님 참는 냐고 애썼습니다. 애쓴 흔적이 보이시나요? 네. 좀 재밌게 하려고 제가 이걸 찾았는데요. 이거 만드는데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컴퓨터에 익숙한 나이일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느냐고 구박을 많이 당했어요. 한번 알려주는데, 그 다음에 와서 모르면, 어,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어,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예뻐요. 엄마는 지난번에 가르쳐 줬는데, 이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갑니다. 뭐 제가 못 하니까. 근데 며칠 지나 또 하면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첫번보다 더 강렬하게 저를 비난을 합니다. 그럼 자존심이 자식이라도 엄청 상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무척 송이 상합니다. 그래서 아, 정말 제가 그럴 때 얼른 제가 막 적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적어 놓지 않으면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게잘안 되잖아요. 하다가 또싹 날라가 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못 하겠어서 그냥 치사하지만 불러다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구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박 구박 당하고 만든 임금님들이십니다. 왕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 안 하면 되는데 사실 그냥 발효하나 캐놓으면 되는데 좀 예쁘게 하고 싶은 욕심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뭐가 좋을까 하고 임금님 찾아 붙여놓게 하고 하다가도 싹날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렇게 해서 컴퓨터가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정말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희 교수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저 또래든 교수들은 이제, 이제 저의 선배님들도 그러시는데요 그만두고 나가니까 정년 퇴임하신 선배님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못해도 조교들 시키면 다 해주거든요 뒤에서 욕은 할지라도 앞에서 내내 교수님하고 해주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해주지도 않고 은행 일도 잘 가서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힘드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주 절감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제가 열심히 배워서 임금님을 나타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발효 한약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야 돼요. 네, 그냥 발효 한약하고 딱띄워 갖고면은 오좀 딱딱할 것 같은데 빨간 인근님들이 나오니까 귀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운 거를 쉽게 표현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발효 한약에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저희가 왜왜 아, 이렇게 빠르 넘어가죠? 슬라이드가 안 됐나요? 그냥 넘어가죠, 뭐. 예. 자 한약은 아까 설명했지만 저희가 하는 전까 그러니까 발효 방식은요 다 배우셨을 건데 전통 발효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균을 이용해서 하는 액체 배양하는 발효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설탕, 꿀, 올리고당 이런 당을 가지고 하는 전통 발효 방식과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들 뭐 여러분들 매주쓸때 지푸라기를 이용하는 것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어떤 고초균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런 균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균 중에서 어떤 종류 A나 뭐 홍길동이 조우키 하나만 뽑아다가 발효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눠요. 조금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설탕을 넣고 소금을 넣고 발효하는 방식이 전통 발효 방식이라 하면 현대는 액체 배양 방법이라 그래서 어떤 균주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개가 있습니다. 좀 깊이 있게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단일 균주를 이용해서 최적의 배양 조건, 온도, 습도, 뭐 pH, 수분, 뭐 이런 것들, 저장 기간. 여러분들 매실 담으시고다 하는데요. 1차, 2차, 3차 발효가 있다는 건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래서 아까 일교시에 잠시 발효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린 거예요. 걷지도 않았는데 뛰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발효 한약재를 하면서 아, 안 되겠다 일강을 발효를 그래도 조금 언급해 드리고 한약재 발효를 해야겠다 해서 일교시에 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발효할 때는 설탕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 발효 방식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어떤 미생물을 하나 사든지 만들어서 그 균주를 가지고 한약재를 발효하는 방식을 우리가 일반적인 발효 한약이라고 합니다 자 한약재 하면 여러분 가장 떠오르는 한약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감초 또 인삼 네 대한민국 고려 인삼 뭐 세계 우리가 고려 인삼 최고라고 하는데요 저희 어저 저희 학교에서 세미나 인삼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가 고려인삼만 고집하는 건 너무나. 그러니까 고려인삼의 자긍심 갖는 건 중요한데,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산삼과 산양삼도 도, 들어보셨죠? 장례삼, 인삼. 얘네들의 성분을 비교하면 산삼은 고가예요, 안 고가예요? 고가죠. 우리 쉽게 산삼 먹어볼 수 있나요? 예, 뭐 아주 큰만 먹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 정말 어 그분 말씀에 의하시면 별 차이 없대요. 어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이제 왜 산삼이 그 귀하게 대접을 받는가 이거를 알고 보니까 너무나 저기 해요. 그리고 산삼하면 영양소가 여러 분 대표적인 게 사포닌. 도라지에도 있고 더덕에도 있고 파테도 있어요. 사포닌의 성분이 다르다는 거고요. 진세노이드라는 성분이 가장 인삼에 좋은 사포닌 성분인데요. 얘도 사포닌 이름이 유산균 하면 유산균이 하나죠. 우리가 유산균이 몇천, 거의 1억 개는 있어요. 우리 김치에 있는 유산균이 1억 개라면 우리의 유산균이 많은 김치를 일본에서 기무치로 태어났죠. 그 기무치에는 유산균이 280가지인가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이 하나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도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삼, 노경 얘네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약재라면 여러분 초호 아시죠? 우리 초아 아시는 분몇분 분 계세요? 얘는 맹독성의 근과류예요. 여러분들. 어, 장혜민이란 드라마 보시면 그 예쁜 여인네가 교태를 부리면서 막 하며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 그러죠 아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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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야 돼막 이러시면서 드라마 재밌게 보시다가 마지막 장면에 그 여인네가 사약 받고 사망하는 그 사약 받는 장면 나오면 또막 안쓰러워하시잖아요. 그 사약의 주 재료가 이초라고 합니다. 또 부자라고 도 아시죠. 열만원 분이 드시면 열성 때문에 좀 위험하지만 그러나 잘만 사용하시면 부자도 치료제가 되는데 그 부자와 초호를 놓고 다리면 어, 한 번에 갈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아, 속상할 때 저거 다르다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 여러분 혹시, 아 여긴 차 이제 안덕균 박사님 강의 안 들어보셨죠? 어, 화야산에 가면 초호가 많아요 어, 많죠, 예가시지 마세요 저는 위치 표시 다 해놓고 보긴 했는데 정말 맛이 가려고 할 때는 안 가지더라고요. 살아야겠기에. 그래서 그 초호가 그렇게 근과류 맹독성인데 얘가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 훌륭한 치료제, 디스크, 신경통, 네. 관절염에 아주 좋은 명약으로 탄생합니다. 왜 발효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콩, 좋은 식품이죠. 콩은 식물성인데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을 얻을 수가 있어서 콩이 여러분 콩들 다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렇지만 콩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콩을 먹으면 속이 소화가 잘안될 때도 있고 더부룩할 때도 있고 또뭐 매스껍기도 하고 뭐또콩 때문에 알레르기 있어서 애들은 잘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효를 해서 청국장을 만들거나 된장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된장 먹고, 청국장 먹고, 배 아프다는 사람 보셨나요? 그분 있으면 저한테 좀모시고 오세요. 된장과 청국장 먹고, 배 아프고, 알레르기 있는 건단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된장국만 잘 먹게 하면요, 아토피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발효가 대단한지 아시겠죠? 콩이라는 완전식품을 그냥 그렇게 좋은 식품이면 쪄서 먹고 삶아 먹고 그냥 볶아 먹고 그냥 먹어도 되지 왜 얘를 12시간 불려서 삶아서 더러운 지푸라기에다가 싸서 바람통하는 그 그냥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겨울에 천장에다 매달아놨다가 또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곰팡이가 폈나 안 폈나 그 곰팡이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발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콩이라는 식품에서 발효된 청국장을 먹으면 콩에 있는 성분 플러스 새로운 유형 물질을 얻어낸 거죠. 네, 아닌가요? 그래서 발효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에 있는 것 플러스 알파의 물질, 유사 물질에 더 좋은 인체에 유익한 물질을 얻어내는 것이 발효식품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갑자기 발효 바람이 분건 절대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에 이미 홍어를 삭혔더니 맛이 더 좋더라. 삭힌 꼬리꼬리한 걸 먹었더니 소화가 더잘 되더라. 이거를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증명에서 하신 게 아니라 경험과 체험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발효는 이렇게 탄생이 된 거고 앞으로 발효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발효는 여러분들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끝까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효소 공부하시는 거 너무 대단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꽃날, 봄날에 그꽃 예쁜데 그꽃안 보시고 저를 보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좋은 시간에 딱딱한 의자에 왜 앉아서 저의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딱딱한 의자에 뭐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이 하는 제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발효라는 것은 어떤 맹독성인 그 약품 가지도 독성 있는 물질을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 인체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탄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발효 방법에는 아까 고체와 액체 배양 그 배양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고체 배양 방법은 우리 전통 발효 방식을 말해요 장 담구는 거가 뭐예요 전통 발효 방식 그걸 조금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코지 발효 방식이다 라고 코코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장당근다, 장당으로 가서 보면서 아 코제 발효 방식이네 이러시면 됩니다. 코제 발효 방식,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발효 한약재를 발효하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장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생물을 통해서 발효를 하면 새로운 추출 성분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 한약, 예를 들어서 인삼, 당귀, 천궁을 달여서 드시면 거기에 있는 양미성을 40에서 50% 얻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얘네를 가지고 발효를 하면 두 배의 성분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의사님들이 이거 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삼을 그냥 먹을 때 얻는 영양 성분과 얘를 홍삼, 흑삼으로 만들면 영양 성분이 더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끓여서 다려서 다림의 그 상태로 섭취를 하면 한 40에서 50%면 발효를 하면 90%를 추출해야 된다. 제가 양심껏 90%라고 그랬고요. 어떤 건 10배 효능이 있는 게 있어요. 한약재에 따라서는 그래서 발효 한약재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큰 장점을 살펴본다면 분자 구조화의 미세화로 인해서 이용률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고분자가 저분자화돼서 예를 들면 잘게 씹어서 먹을 때 소화가 잘 될까요? 그냥 대충 세번 정도 씹어서 삼켰을 때 소화가 잘 될까요? 잘게 그런 역할을 발효한약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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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어 주는 역할을 발효한약이 한다는 거죠. 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니까 흡수도 잘 되는 거죠. 우리가 먹은 음식은 위에서 막 유미유미즙을 만들어요. 뭐 분절 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연동 운동도 해서 그 거친 음식도 우리 몸에만 들어가면 참 분해가 됩니다. 대단하다 생각 안 들어요? 뭐 낙지 같은 거 여러 시 같이 먹으면 비싼 거라 제 친구가 딱 보니까 뭐 한두 번도 안 씹고 그냥 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거 삼킨 싫은 거야 했더니 이 비싼 거를 먹는데 빨리 먹으려고. 아,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한 접시 비싸게 시켜도. 그, 그렇지만 그 낙지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잖아요. 위산이 나와서. 그렇지만 그 어, 효소가 많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요? 제가 그랬죠넌 낙지는 먹을 지 몰라도 세상은 빨리 갈 것이다. 제가 그러면 그 이제 농담을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너나 오래오래 살래요. 자기 이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아서 맛있는 걸 지금 빨리 먹고 끝내는 게 낫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냥 서로가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겠다. 끝까지 보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잘게 씹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음식을 잘못 씹으셨을 때도 이렇게 한약제를 발효해서 드시면 소화 흡수를 많이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 빨간 줄막 박스 안에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고분자가 저분자화 돼서 흡수를 빨리 해준다 이런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능이 향상된다, 기능의 증진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발효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분자가 저분자화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발효 한약의 장점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우샤인 볼트가 나왔을까요? 달리기를 잘하는데 그냥 달릴까요? 어떻게 달릴까요? 초스피드, 네. 빠름. 자, 우리 빠름, 빠름, 빠름 아시죠? 네 발효 한약을 먹으면 소화 흡수가 잘되고 이용률을 증진시킨다. 제가 아무리 써놔도 여러분들 잘 이해 안 하시는데 갑자기 아 어, 발효 한약을 담아야 되나 말하다가 이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 <laughs> 자 이거 찾아오느라 고생했겠죠. 네 우샤, 뭔가 빠름을 표현할 때 뭐가 있을까 해다 보니까 자메이카의 육상 선수 음,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잖아요. 달리기 선수,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빠른 사나이. 그래서 발효한 약을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 흡수를 빠르게 해준다. 다른, 제가 이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빠르다는 걸 여러분께 인식시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네. 별 의미는 없지만 빠르다는 의미. 다음 세 번째는 활성화된 구조로 생체 이용률의 증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또 말씀드렸던 소화 흡수력이 빨라지고 증대가 됩니다. 또 하나는 독특한 풍미. 자 여러분들 한약하면 맛이 딱한 가지가 기억나시죠? 단맛일까요? 쓴맛. 아이들이 쓴맛 좋아하던가요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쓴맛을 더 좋아하세요. 네, 쓴바기도 애들 주면 안 먹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이거 약이다 하고 얼른 갔다 쓴박이 먹을 일이 흔한가요? 저는 쓴박이만 나면 제가 먼저 갔다 먹을래 씁습니다 왜냐? 기회가 별로 없어요. 쓴게 약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약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쓴맛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단맛을 좋아해요. 그 들이 됩니다. 애들이 저희 아이만 치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치대요. 애들이 좀 차분하지가 않아요. 단맛이 우리 홀몬에서 스트레스 또 어떤 그~ 집중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쓴맛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막 단맛에 이미 익숙합니다 햄버거 먹으면서 너 햄버거 먹으니까 우리 전통음료가 좋은 거야고 식혜 주면 궁합이 맞나요 안 맞나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네 콜라와 어울리죠 네 그래서 다 궁합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저희는 단맛을 낼수 있는 것은 아니라 독특한 풍미가 납니다. 제가 오늘 3교시에 어, 여러분들께 시연해 드릴 한약재 발효는 한약재를 발효하면 쓴맛에서 독특한 풍미가 그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정말 풍미 풍미가 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드실 수 있도록 음,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요. 네 번째 매력적인 거 한의사의 조제권을 우리가 슬그머니 가져온다는 거. 어. 경동시장, 양룡시장에 가서 천궁, 당귀, 뭐 숙지왕 얘네들 갖다가 우리가 발효액 담았다고 한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 쉽게 얻을 수 있는 한약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의 조제권, 어떤 처벌권의, <laughs> 처방권에 대한 의료 강화를 우리가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발효한약의 큰... 장점입니다. 그 갑자기 막뛰어나오니까 예쁘죠. 네. 노력했습니다. 자, 발효 한약의 장점에 또 하나가 뭐냐면 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 중금속. 옛날에 지금 평균 수명이 어, 60은 당연히 넘고 어떻게 돼요? 80이 넘었죠. 남여성분 85세. 그리고 이제 100세, 125세까지인데 저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자리에 지금 없습니다. 이미 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서 평균 수명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역대 임금님들 조선 시대에 보면 60대 넘기시는 임금님 몇분안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 임금님들이 사내짐이다 드실 텐데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잘 드시고 또 하, 선생님은 또 격조 있게 여자를 좋아해서 맞습니다, 아니. 맞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추정하는 거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여자라는 표현 어떤 데서 한번 말씀드려서 이기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인데 팔짱을 탁 끼고 저한테 주색을 밝혀서 그렇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그 이렇게 마이크가 없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앉으셔서 주색을 밝혀서 제가 뭐라고요 주색에 빠져서 이렇게 일찍 사망하셨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야사를 보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운동을 좀안 해서 또 스트레스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요즘도 그렇게 받으시는데 옛날에도 똑같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서 일찍 사망했는데 한약재를 발효하거나 농약이 많이 묻어 있는 야채를 발효를 할 때는 그 발효라는 과정에서 어떻게요? 해 여과과정이 되면서 안전하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효한약의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균의 종류에 의해서 응용 분야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어, 설탕을 넣고 어, 발효를 하면 균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것부터 해서 락토스 어떤 플라토늄이라든지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선택을 해서 발효를 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균주, 그러니까 조오키만 놓고 누구랑 결혼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탕을 놓고 하는 건 여러분 모두와 결혼하는 거고 조오키만 놓고 하는 거는 조오키라는 균주만 갖고 발효를 하는 방식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미생물을 하나 하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실이 목동에 있는데요. 저는 이 균주 하나 하나를 가지고 지금 황기, 차전초, 울금 아시죠? 울금 지금 여덟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울금, 차전초, 죽순, 네, 죽순 그다음에 어, 측백나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네, 측백도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쩌면 아주 어쩌면 좀 희망사항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측백의 발효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그래서 그 이제 아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 그렇게 그런 어 그 발효물에서 어떤 균주 하나를 빼서 신약을 개발하려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것처럼 균주 하나 하나를 가지고 발효를 따로 할수 있다. 설탕만 갖고 발효하는 게 아니라 균주를 갖고 발효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균의 재료 채취 시기가 자유롭다. 여러분 이제 조 있으면 매실 담으실 건데 매실은 언제나 담으세요? 봄에. 그 다음에 쑥은 봄. 근데 한약은 언제 담아요? 사계절 다 가능합니다. 이런 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빨간 줄을 치거나 박사는 원재료에 없는 새로운 효능을 얻어내는 게 발효한약의 큰 장점. 콩을 일차 식품인 콩을 발효를 하면 청국장, 된장으로 탄생이 돼서 우리에게 새로운 물질을 주는 것처럼 한약재를 가지고 하면 천공에 있는 재료에다가 플러스 새로운 생리 활성 물질을 얻어내는 것 이게 발효 한약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약하면 쓴맛밖에 없는데 단맛 독특한 풍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맛을 얘기하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맛을 느끼는 거는 어디로 느끼죠? 혀로 느끼죠. 혀로 느끼는 맛은 우리가 맛을 느낀다는 건 혀로 느끼는 건 생물학적인 맛이에요. 한 30%. 나머지는 어디로 느낄까요? 뇌 공부를 좀 많이 하셨군요. 자, 뇌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감성의 맛이 70%다. 네, 뇌. 뇌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맛은 저희가 생물학적으로 느끼면 헨리의 맛의 사월이라 해서 뭐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뭐 무슨 맛또 있죠? 스테니스 맛까지 있습니다. 그 맛을 느끼는 감지하는 건 혀예요. 근데 맛의 30%는 혀로 생물학적으로는 30% 느끼고 감성의 맛은 70%예요. 감성으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저, 여러분 효소학교 너무 잘 오셨죠? 네, 어디서 맛을 감성으로 70% 느낀다 어디서 해 드렸겠어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제가 이서 강의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뭐 라면도 맛있지 않나요? 네. 근데 내가 불편한 사람, 비즈니스를 하든 뭐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든 뭔가 연관돼서 뭔가 하려고 할때칠성급 호텔에 가서 그 비싼 15만 원짜리 음식을 먹은들 맛있나요? 빨리 집에 가서 다 풀어놓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김치에다가 묵은지에다가 그냥 뜨거운 밥 고추다 넣고 쑥쑥 비벼 먹는 게 최상이죠. 네, 그건 뭐예요? 감성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래서 혹시 여기 음식점이나 뭐 이런 계통 음식을 파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요 손님들이 막 불평하고 나가면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은 그분들은 상대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오늘. 같이 오신 분이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처받지 마세요 감성으로 맛을 잘못 느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맛은 우리가 어 감성으로 느끼는 맛이 70%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요 항약제가 맛을 느끼고 어떤 발효를 할 때는 새로운 효능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효능이 창출된다 발효한 약의 장점 많습니다 안전성이 뛰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역력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운탕 음식 어떻게요? 어 혼자 먹는 음식이에요, 여럿이 먹는 음식이에요. 여럿이. 근데 같이 우리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느 제부도? 대부도인가요 제부도? 제부도의 오이동가요? 어쨌든 어딘가 가셔서 매운탕을 드시고 왔는데 어떤 분은 어오늘은 내가 배가 아팠어. 그 전화가 오고. 어, 자네는 괜찮아? 어, 나는 설사가 좀 나오고. 나는 괜찮았고. 또 어떤 분은 그로 인해서 폐혈증까지 와서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그 매운탕에 이쪽 부분은 세균이 있었고 이쪽 부분은 뭐 있어서 그런 증상이 난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먹은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강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소화해서 그냥 배출해냈고 한 분은 어떻게 해요? 약한 분은 설사를 하고 더 약한 분은 폐혈증까지 가서 사망하는 것. 이거는 실제로 정말 많이 있는 일들입니다. 매운탕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 가셨나요? 아까 계신 분 저한테 바보같이 한또 <laughs> 그런 매운탕 먹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이제 농담으로 말씀드리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음식을 먹거나 감기가 온다. 뭐, 메르스,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또 우리 한동안 난리를 법석을 벌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다 면역력을 갖추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거잖아. 요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발효한약제가 우리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말씀입니다. 항암효과. 요즘에는 기능성 식품, 우리 약초 하시고, 여러분들 그러면요, 농사 짓거나 약초 재배해서돈못 벌어요. 제가 100% 얘기합니다. 못 봅니다. 2만 평의 흔들 그 누가 벌어요? 유통하시는 분들만 벌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초를 하시든 발효액을 만드셔도 어 이걸 유통 그러니까 가공해서 판매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셔야지 원재료 갖고는 돈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그럴 때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됩니다. 무조건 항암 효과, 그다음에 항노화 노 노화가 되는 걸좀 막아 준다. 항암 효과, 항노화,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식품 내가 부추를 재배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판매하실 때 내가 우리 밭에서 만든 부추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친구들한테도 하면 그 친구들 다 사갑니다. 항암, 항노화, 항산화. 네. 그거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자, 지금 나왔죠? 자 면역력을 좀 키워주면 건강하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방패막이를 했는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원재료가 갖고 있는 약성이 우리가 올 때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효 많이 하시는데 발효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발효하시는 분들 이렇게 얼굴을 뵈면요 다른 여러분들 좀 다르세요 여러분들은 서로가 모르게 저는 발효 제가 강의를 수없이 하겠죠. 발효도 하고 우리 학생들도 강의하고 뭐 하는데 발효나 효소를 강의 이렇게 하다 보면 앉아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들으시는 모습도 다르고 인품이 더 다릅니다. 굉장히 어 이렇게 여유로우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 그래서 어 정성 기다릴 줄 아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성질 급한 사람은 발효 못합니다. 아유 빨리 뒤집어야 됩니다. 못합니다. 특히 식초 기다림의 최고봉 발효의 최고봉. 식초는요 하나 완성하려면 3년에서 5년 걸리게 해요 이거 기다리다 지칩니다. 근데 그거 해내시는 분들은 사명감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성이 제일, 제일 중요하다. 정성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이거 완성이 안 됩니다. 완성도를 높이면 여러분들 어떻게요? 해 기다림의 미학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했고요. 자, 그러면 발효 한약제를 갖고 어디에서 일지 응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아요. 발효 한약제가 주변에 어, 뭐 하나 건너면 좀 많이들 요즘에 치료 받는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 대장암 때문에 제 친구가 오늘 오늘이네요. 1차 수술 받고. 뭐 요즘에는 항암치료를 항암 받으면 집에 가서 또 있다가 가더라고요 병원 수술을 너무 많으니까 환자가 옛날 같으면 다 붙들고 있을 환자들인데 지금은 수술시키면 다 일단 퇴원시켜요 병원에서 왜요? 회전율을 높이려고 그래서 그 아픈 환자들을 다 보내서 요즘 새로 뜨는 게 뭐냐면 요양병원들이에요 종합병원 옆에는 요양병원들이 항암효과 받은 분들이 집에 가서는 보호자들 힘들게 하니까 멈춰서 요양하는 그 요양병원들이 많아요. 저도 제 친구가 지금 대장암 수술을 받아서 어, 2주 동안 나와 있다가 오늘 다시 어, 그 뭐죠 방사능 치료 받으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그런 게 많은데 암 환자들한테 그 발효 한약제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뇨 뭐 옛날에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음, 문화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당뇨, 고혈압 주변에 세분 중에 네분 중에 한명 당뇨 고혈압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은요 약 혈압 약 잘들 드시죠 쓰러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특히 고혈압 약은 정성스럽게들 드시더라고요 왜요 쓰러지면 나 바보 되지 내 자식들 내 자식들이죠 내 자식들 고생시킬까 봐그 고혈압 약은 정성껏 드시는데 사실 고혈압 약은 약이 아니죠 혈압의 수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원인 네. 지연 시켜주고 그래서 체중과 체지방만 관리하면 혈압은 약을 안 드셔도 돼요. 제약회사, 의사, 그다음에 약사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감기약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감기약 외국에 처방 안 하는 약들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 감기약 먹고, 어, 감기약 먹고 날때 여러분 그냥 놔두면 일주일, 약 먹으면 7일만은 나는 게 감기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근데 왜약 먹고 치료해요? 고통을 완화하려고 그냥 놔두면 자연치유가 되는데 발효라는 게 그렇죠 제3의 의학 통합의학이라고 우리가 하죠 통합의학 제3의 의학은 한의원에 가서도 안 되고 양의원에 가서도 안 되는데 이렇게 발효약을 먹고 자연산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니까 낫더라 이런 경우도 많죠 이게 제3의 의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3의 의학이 아직 부응하지 못하는 건 과학적인데 좀 모자라요 데이터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의학, 자연치유가 지금 대학에서 논문, 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고 많은 논문이 임상실험이 나오면 제3의 물결, 우리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학에도 제3의 의학, 물결. 겁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발효액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면역 질환, 그다음에 면역 질환은 아까 말씀드렸죠. 강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간장과 신장. 어, 오랜만에 동창생을 만나는데 얼굴이 훤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남성분들이 자네 요새 신수가 훤해졌군.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예. 그 할머니들만 쓰는 말씀이 아니죠. 저희들도 쓰죠. 그다음에 너무 속 좋은 소리 하고 이렇게 뭐좀내 상황이 지금 아닌데 그 상황을 좀막 얘기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신간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 안 하시나요? 하시죠. 네, 그 신간 편한 게 뭐예요? 신장과 간장이 편한 거예요. 신장과 간장이 편하면 맑고 좋은 소리를 많이 해요.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편하게 웃으시고 지금처럼. 근데 신간이 편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웃고 계시잖아요. 신간이 편하신가 봐요. <laughs> 자, 신간 편한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신장과 간장이 어, 건강하시면요, 얼굴이 맑아요, 피부도 맑고. 근데 신장과 간장이 불편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음, 그분이 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분을 만나서 인상 쓰고 있으면 아, 저, 저분은 신장과 간장이 좀 불편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각자 친하십니까 옆에 앉으신 분들 각자들 친하세요? 네 남녀가 앉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동성끼리 앉으셨는데요 어, 신장과 간장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봐드리는데 일단 신장은 제가 못해 봐드리겠고 시간상 간장에 간 기능만 좀 보는데요. 어, 옆에 분을 이제 등을 돌려 돌리시면 안 돼요. 등을 보여 주시면 앞에 분이 양손으로 똑같이 동시에 내려보시면 네, 내려보시면 일단 내려보시고 결과를 듣죠. 각자 한 번씩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 해봐 주세요. 먼저. 네. 한번 등을 해 주세요.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해 드릴게 나오세요. <laughs> 아니 훌, 훌지 마세요. 살짝 손바닥을 동시에 내려 보세요. 동시에. 하셨나요? 동시에 하시고요. 예, 이제 느낌이 있으셨나요? 자, 반대로 이제, 반, 제가 해드릴게요. 반대로, 반대로 이제 해 줘보세요. 오른,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 바닥, 왼손바닥을 똑같이 펴서 저를 한번 봐주시면, 요렇게. 훑어서 내리시는 거죠. 동시에, 동시에 살짝 누르지 마시고 살짝 해보셨나요? 네, 내가 해본 상대방이 오른쪽이 좀더 도톰하게 느끼셨다는 분 계세요? 혹시 네, 오른쪽이 좀 도톰하다, 제대로 하셨지대로 하셨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정말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미심쩍습니다, 지금들. 다시 한번 다해보계십니다 어, 저쪽을 보시고요, 저쪽 보시고 그냥 평상시에 편하게 차렷 자세 한번 해보세요. 평상시처럼 차렷 자세 하고 네, 이렇게 아, 앞에 서 계시겠습니까? 일단은. 오른쪽에서 나온는 것처럼 느끼셨어요? 왼쪽 부분이 더 나오셨어요. 살짝. 네, 제가 제가 감지, 구부리셔서 아, 그러세요. 네, 한번 지금 나와세요 서서, 아까, 아까 자세 따다달라지 똑같이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느끼세요. 저기 약간 여기 여기 부분 그쵸 왼쪽이 나 왼쪽이 좀 나오신 듯하죠 근데 이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멋지셔서 나오시라 했어요 자 이렇게 손바닥으로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네 손바닥으로 근데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느낄래니까 잘안 느껴져 근데 손바닥으로 한번 감지를 해보시면, 음 내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네. 그냥 차렷 하시면요. 네, 왜 다리를 다치셨어요? 네. 네. 왼쪽이 약한 약간, 아. 자, 오른쪽이자 아까 하신 거는제 밑지결 믿어지가 못하신가 봐요. 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른쪽이 약간 도톰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이 애간장이 타고 계시다. <laughs> 애간장 애간장이 타시는 분이에요. 오른쪽이 약간 우리가 간이 왜 간에 대한 장기는 이야기가 많죠. 간이 튀어나왔다, 부었다, 뭐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고 애간장이 타시면 간이 약간 이렇게 오른쪽이 도톰하게 도톰하면 큰일납니다. 살짝 달라요. 지금 해보시니까 왼쪽이 더 우리 선생님은 애간장 타실 일이 없으시네요. 네 왼쪽이 더좀 나오신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 장기가 간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애간장 타신 오른쪽이 느껴져 좀 도톰하게 느껴지신 분 계시면 잘 해주세요. 오실 때마다 <laughs> 뭐네 잘해주시고 전화로라도 아유 또 보고 싶었어요 왜 오늘 언제 봐요 우리 일주일에 한번 보는 거 하지 말고 중간에 한번 만날까요 이렇게 전화해주세요 굉장히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 간장과 신장이 맑게 건강하게 해주는 게 발효 한약제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신장과 간장이 건강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고요. 예. 웃음이,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입꼬리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지 아시죠? 리자 들어가는 말만 하면 다 올라갑니다. 개구리 하고 미나리 평상시 입꼬리 올라가야 되는 거 아시죠? 또 뭐가 있을까요? 독수리 하고 올라가시고 항아리, 아, 저 발효니까 선생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항아리를 찾으셨네요. 제가 오늘 항아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저희 발효하고 항아리는 참 깊은 인연이죠. 예. 항아리 하고 그 대신 올려야 돼요. 네, 자하면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저희 아시는 분은 멸치 대갈빡 이렇게 하래요. 근데 그다음 정말 다 웃으세요. 특히 왜 이렇게 많은 분들 사진 찍을 때는 다들 근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어, 개구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그런 멸치하면 대갈빡 하래요. <laughs> 그러면 정말 지금처럼 제가 아까 개나리보다 더 여러분들 활짝 웃으셨거든. 이렇게 되면 우리 뇌가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예. 건강. 자 웃음이 얼마나 좋은가 아시죠? 수술할 때그 항생제 에 맞는 게 뭐죠? 우리가 이렇게 통증 느끼지 않게 맞는 거. 마취제를 뭐라 그러죠? 몰핀이라 그러잖아요. 몰핀. 그 몰핀을 맞는데 웃음은요. 그거에 30배 효과가 있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수술하면 그 몰핀을 맞으면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30배 효능이 있는 게 웃음이래요. 그러니까 우, 그러니까 뇌는 행복해야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다는 말씀 아시죠? 그건 과학적이래요. 그래서, 개구리, 대갈빡 하시면 돼요. 주무시다가, 대갈빡 하시면 또, 니네 오늘 가서 뭘 배워갖고 왔길래, <laughs> 예쁜 언어도 많은데, 대갈빡이냐, 이러실 텐데, 그렇게 웃으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드렸죠. 몰핀의 30배 효능이.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웃음으로 암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얘기하면 미신이라고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치료 방법에 웃음이 독특합니다 어, 자, 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요. 그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에 도전한다. 이거는요. 현대인들의 의학은 어, 병은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오는 생활습관병. 요즘은 식원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는 거고요.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그 질환은 한 30%밖에 없어요. 교통사관하거나 어떻게 골절오고 외과적인 거는 의사들이 고치고요. 나머지 70% 여러분들이 명의입니다. 자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를 우리가 명의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명의예요. 왜냐 죽어가는 환자 살려나 봐야 얼마 못삽니다. 그 환자 하나. 근데 건강인가 반건강인에 있는 상태 에 여러분들 스스로 건강 지키고 가족 지키는 거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이 명의죠 저희 학생들이 식용과 학생들인데 의과대학이나 약대 다니는 애들을 만나면 뭐 주눅을 들어요 은근히 자신도 모르게 어 너희들 왜 그러느냐 의과생보다 너희들이 더명의다그 의과생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들 더벌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치료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능성 식품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혈압 당뇨 의사들이 못 고쳐요 의사들은 뭐예요? 잡아 주는 것만 해요. 여러분들이 체지방 관리하고 좋은 약초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대인들의 질환은 음식 대사장 대사 증후군이라는 것이 식사를 잘못해서 오는 질환이에요. 현대인들의 질환은 고혈압, 당뇨, 중풍,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식사가 잘못돼서 대사증으로 오는 질환들이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명의로 탄생하실 수 있는 걸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 대단한 걸 공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긍심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난치성, 암은 많이 극복을 했는데요. 이 난치성은 아직 극복이 안 되고 있죠. 어~ 뭐 나는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병원에 가면 어~ 별 아무 뭐 이상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의사가 하는 말이 뭐 하나 있죠. 진단명. 스트레스. 마음 편하게 드시고 그냥 잠 주무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밖에 안 해줘요. 난치성은 원인도 알수 없을뿐더러 치료 방법도 지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난치성에 발효 한약이 반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약제 뭐 한약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 한약의 발효의 중요한 점, 그다음에 발효 한약제를 가지고 했을 때의 좋은 점을 제가 그 논문에 다 임상이 끝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발효 표준화가 중요성이 중요하고요. 응용 분야는 지금 했던 것들 자 쭉쭉 나옵니다. 면역질환, 간장질환 다 좋았죠. 자 좋고요. 자 장래 환경 자 이거는 요것만 해고 제가 맞추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볼까요? 어, 사랑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해바라기 짝사랑 해보신 데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우리 선생님은 짝사랑 해보신 데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분하고 만나셔서? 아니 계속 이어지셔서 옛날 얘기야 아닙니까 예자 그분 안 맞는 게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근데 그분이 그때 응해 주셨으면 그분하고 결혼하실 수 있으셨죠 근데 안 알아주셨어요 아 짝사랑했는지도 모르셨어요 그 상대방이 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호응을 해주셨으면 뭐 이루어지셨건 뭔가 방법이 좀 나왔겠죠 우리 장애는요 이렇게 유산균 유익균이 양쪽에 있으면 바라보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데 나를 응해 주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짝사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고 안 알아주니까 이쪽 편으로 왔어요. 그게 해바라기 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장래에서 그래서 어, 내가 어린 아이는 변이 색깔도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할머니 거변 보면 색깔이 예뻐요. 내 아이 거는 그냥 그 똥도 예뻐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어머님, 아버님 거면 뭐, 자식이면 또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정말 변해서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효한 약제를 드시면 이렇게 중간에 어디로 갈까 하고 있는 애가 내 장내 환경을 유익균 쪽으로 유산균이 많은 쪽으로 가게 해주는 걸 도와주는 게 발효 한약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 이렇게 한약을 여기서 쌓았는데, 자 쌍화 발효액이라고 저, 효제명은 쌍화 발효액이고요. 어, 기와 혀를 좋게 해주고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주는 어, 쌍화 발효액입니다. 그래서. 어,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고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혈액 순환 아까 토마토 케찹처럼 이렇게 찐득한 것이 아니라 와인처럼 혈액을 맑게 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재료는 교재에 다 있죠. 천궁 당귀 작약 숙지황 황기 그다음에 계피 갈근 그리고 건강 생강 말린 게 건강이죠. 건강과,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예, 옆에서 좀 잘라주시고요. 자, 그리고 감초대추가 이제 어,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각각의 20g이에요. 각각의 20g씩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와 배나 무루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어, 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어, 4kg를, 씨를 빼고 4 k g 예요 4kg 준비하시고 황설탕은 3kg, 흑설탕만 아니면 됩니다. 어, 흰설탕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 설탕 3kg 그리고 항아리는 어, 숨쉬는 항아리가 최고인데 일단 항아리보다 오늘은 유리병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하고 면보 이제 이거 여기 세울 때 창호지나 면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노란 고물줄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하는 거는 음과양의 조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기와 혈을 보호해주는 쌍화발효회 굳이 산삼을 안 드셔도 돼요 이거를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지금 어~ 그~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가정에서 만드실 땐 간단해요. 뭐가 복잡해요? 얘네들을 각각 20g 준비하는 게 복잡해 보이죠. 한의원에 가서 20g 준비해달라는 막 싫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대표나 회장님이 계시면 그분이 아시는 뭐 한의원이나 양념시장에 양룡, 전화하면 인터넷 택배도 다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30분이다 그러면 자기 어, 20g 사면 싫어하지만. 30분이면 600g이죠. 600g 구매하시면 가격이 착해요. 그래서 전체 다 하셔도 어, 만 원도 아마 안 되실 걸로 제가. 근데 각자 가서 사시려면 이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단체로 누구 한분 정하셔서 해가지고 20g씩 나누면 얘는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그냥 각자 하려니까 가는 것도 귀찮고,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다1년 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 분명히 못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김에 대표님을 뽑으시든지, 뭐 회장님을 하시든지 해서 20g씩 해서 이걸 한번 구매하셔서 하시고요. 각각의 20g이에요. 그래서 계피도 20g, 건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강 말린 거고요. 숙지황이라는 거는 입니다. 요즘 공부 계속 하실 건데 지황을 아홉 번 구중구포, 뭐또 구중구세라고도 합니다. 아홉 번 쪄서 말리고 쪄서 말리는 걸 아홉 번한 것을 지황이에요. 얘는 약간 만져 보시면 약간 물렁하죠. 숙장을 어떻게 아셔요? 한약제 쓰시니까 너무 잘 선생님 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제하면 괜히 다 한약제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것만 좋아하시는데요. 개피가 우리나라 자랄까요? 거의 우리나서안 자랍니다. 그래서 약제하면 어 수입품이야 고개 돌리시지 마시고요. 그 나라의 그 기후에 맞는 양리성을 갖고 있는 건 따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한약제 한산 우리 국내산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20g을 준비하셔서. 여기 선생님 보시면 괜찮지만 요 환기 같은 게 어떻게 보이세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맑죠 제가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매달 담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간단해요 이렇게 하는 거라서 한약재를 준비하셔서 받으셔갖고 그냥 따로따로 하지 말고 얘를 그대로 그냥 흐르는 물이나 채반 있죠 저 그냥 채반에다 넣어서 물에다 담가요 그래서 그 물만 따로 내요 그리고 수돗물에다 한번 얘를 위에서 그냥 물을 이렇게 부어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대로 햇볕에 말리면 돼요. 그냥 한 2, 3 일이면 이렇게 맑게 돼요. 제거 깨끗하죠. 네. 가루도 그러니까 요렇게 맑게 나와요. 그냥 하셔도 물론 돼요. 뭐 중금속까지 그 농약까지도 사라지게 하지만 먼지는 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지 때문에 그냥 물에 담가서 얘를 한번 말리거나 선풍기로 말리면 금방 또 마르세요. 그래서 얘를 말리시는 거가 좀 복잡하면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근데 저는 좀 말린 그 한번 흐르는 물에 헹궈낸다. 그래서 배로 하거나 포도로 할때 배로 할 때는 요 정도 크기로 썰으시고 껍질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시고 지금 열심히 해주시는데 여기에다가 한약재를 넣고 설탕을 넣어서 이제 어~ 혐기성 발효를 할 건데요 하시기 전에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요 요거 하나 항아리 소독이 철저해야 돼요 식초를 만들든 발효액을 하시든 여러분들 발효액 하시는 분들 주변에 가면 너무 비위생적으로 하세요. 하나 하는 데는 괜찮은데 두세개 하시는 분들 보면 주변이 너무 불결해서 그분이 발효액 만들어 주면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스러울 때가 없으셨나요? 네, 좀 불결하게 하시지 말라는 거죠. 특히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주변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항아리 소독이 철저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금 화장실에서 이걸 열심히 해갖고 왔는데뭐 하는 거야 이러는데 원래는 소독을 할 때는요 이렇게. 훈중하는 것도 있고 훈제, 연기 소독법, 그 다음에 이렇게 열탕, 뜨거운 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수증기로 수증기 오면 이렇게 수증기로 수증기로 쏘이는 방법 등이 있고요. 제일 하기 쉬운 거는 연기 소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은 하 어, 지푸라기 있죠. 우리 지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지푸라기를 여기 있는 항아리는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조금 맣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할 때는 항아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항아리를 식초나 뭐그 뜨거운 물로 한번 헹궈내도 좋지만 항아리를 이렇게 옆으로 내오시고요. 아 죄송한데 누가 라이터 좀 없으실까요? 다 끊으셨나요? 선생님너무 오늘 앞으로 잘 앉으셨어요. 좀네 제가 반드시 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얘를 지푸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60cm 정도 크기로 잘 묶으셔서. 불쇼를 하면 좀 위험하겠네요. 네? 선생님이 예, 물, 아, 제가 물이 여기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 물을 하세요. 얘를 지푸라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연기로 소독하는 훈제 방법은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끌어내시면 되고요. 요즘 나온 유리는, 어, 강화된 유리가 아닌 거는 이걸 이렇게 하면은 깨져요. 보셨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재는 이거 먹어도 돼요. 지푸라기 옛날 흙도 먹었잖아요. 미네랄이 흙에도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좀 두껍게 돌돌 말아서 이 연기로, 연기로 훈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도, 멸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약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위험해서. 냄 만져 보실 수가 없는데 여기가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훈제를 이렇게 지쁘라 하기로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좀 약간 물기가 좀 남아 있네요. 여기 선생님이 준비해 주시냐고 물로다 깨끗이 닦아 갖고 왔었대요. 근데 어, 훈제, 연기로 하기가 어려우시면 뜨거운 물 있죠? 열탕법이라고 해서 뜨거운 물로 소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뜨거운 물로 소독하실 때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얘는 일체가 아니에요. 보시면들 뜨거운 물을 넣고한 시간 정도 있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물을 꺼내서 여기를 들 훑어내셔요. 그렇게들 안 하세요? 똑같이 깨끗이 닦아주셔야 되는데 본, 들어가지 마세요,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끝까지. 뜨거운 물을 할때 여기도 같이 하시고 얘를 덮어 놓으세요. 1시간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따라 내시고 얘도 옆에서 잘 놔두면 여기에 따라 낸 다음에 열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건조가 돼요. 그럼 완전히 멸균이 되는 거죠. 100% 멸균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살균을 시키시고요. 여기에다가 깨끗이 소독한 항아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설탕 3kg를 말씀드렸는데 바닥이 깔릴 정도만 이렇게 달아주시겠어요? 바닥이어 음. 10%만 바닥을 깔아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닥에 조금 더 놓으셔야 돼요. 어 바닥에 설탕이 이렇게 가려질 수 있도록. 네, 됐습니다. 이렇게 깔아 놓고 배를 으려 오셔야 돼요. 배를 요 정도 로잘 잘라 놓은 곳에 한약재 깨끗이 씻은 한약재를 같이 넣어 주시면 돼요. 네, 이따가 버무리세요. 이따가 이렇게 해서 저손 닦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설탕을 반 정도만 넣으시겠어요? 어, 잠깐만요. 네, 한40% 남았죠. 요거는 놔두시고 설탕을 나머지를 넣어서 살살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건 한약재가 그 수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버무리실 때손 다치실 일들이 많고요. 여기 선생님들은 위생 장갑을 안안 준비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한약재랑 이런 거 준비를 부탁드리면 100% 위생 장갑을 비닐 위생 장갑을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게 좋은 거 아시죠? 소, 잘하셨다는 거예요. 위생 장갑 놀래셨나 봐. 위생 장갑 안 끼고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손에서 뭐가 나와요? 키. 네, 하세요 계속. 손님들은 하세요.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살살 손 다치지 않게 하셔서 이렇게 버무리는데 장갑 끼고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김장 김치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했던 맛이 아니야. 왜 아닐까요? 네. 태화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 빨간 장갑이 맛을 안 내요. 그래서 그래 놓고는 옛날 맛이 안 난다고 아닙니다. 손에서 여러분들 전통주 아시죠? 가양주 그 집의 술맛이 맛있으면 할머니 그 며느님 손맛 때문에 이어져요. 그래서 손에서 나오는 맛이 여러분들의 그 술맛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김장할 때 하루만 우리 주부님들 제발 장갑 태워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그냥 하시고요. 자 여기서 버무리실 때, 3분의 1만 주물르세요. 주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포도로 할 경우에는 포도 3분의 1만 터트리세요. 너무 많이 터트리면 쌍화 발효액이 아니라 쌍화 발효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효액 만들어서 저에게 먹어보라고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만큼씩. 그러면 어떤 분, 거, 제가 술 잘하게 생겼죠? 말술하게 생겼죠? 네. 요 발효액을 조금만 주셔서 마셔보면요 제가 금방 어깨가 내려가고요 눈이 감겨요 발효액이라고 주셨는데 제가 먹어보면 술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식초 들은 아닌데 셔요 시큼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시큼하거나 술같이 얼굴이 달아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1대1로 놓고 100일 놔도 제가 질문 안 합니다. 워나마은 여러분들 매실 1대1 설탕 넣고 그다음에 100일 후에 건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드세요? 똑같은 온도에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때좀 시원하게 마시려고 냉장고에 넣고 드시는 경우 그렇게 드시면 그게 발효액이 정상이 아니에요. 발효 주가 된 것도 있고 발효 식초는 아닌 것이 식초같이 신맛을 내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네. 제가 하실 동안 설명 드린 거예요. 보기도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먹고 싶어요. 저 침이 넘어가요. 저도.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다가 이제 항아리에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뭐 네한 분이 넣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넣기만 하면 되는데 포도를 할 경우에 아까 3분의 1만 터뜨리라는 것은 술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 좀안 되게 터뜨리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아주 잘해놓으셨는데요. 어, 조명 때문에 그런지 더 먹음직스러워 요 여기 와서 보시면 왜 사진을 이렇게 한 분도 안 찍어주세요. 우리 선님 올라오시고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 도안 친하신가봐요. 해가지고 찍어서 좀 카톡에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네, 우리 선저 가운데로 갈래요. 저도 좀 이렇게 찍어주세요. 해는 척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담는 모습이 너무 얌전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아, 친한 분이 막 나타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두 손으로. 네, 아니, 괜찮아요, 이제. 네. 아주 얌전하시네요. 한약, 제뭐 하셔요? 네. 음, 육수를 내서 음식을. 네. 네 가시오와피와 더덕으로 엄나무랑, 엄나무랑, 엄나무랑 마늘 흑마늘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육수를 빼면 때깔도 이렇게 그 마늘 는 거하고 틀리게 어? 말씀도 정겹게 하시죠 때깔도 좋다고 하십니다 <laughs> 때깔도 까무잡잡해서 진짜 보양 먹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저는 흑마늘을 아니 봄에 이렇게 많은 사다가 만들어놨다가 육수를 빼서 쓰거든요. 그러면 국물에서도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3 분의 1 정도만 즙액을 낸 것을 여기 이렇게 담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효라는 것은 혐기성 발효라는 게 있고 호기성 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공기를 좋아하는 발효는 호기성 발효. 공기를 싫어하는 발효는 혐기성 발효. 얘는 혐기성일까요? 호기성일까요? 혐기성 발효. 뚜껑을 닫아 놓은 채로 7개월 동안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굳이 열어놓으시고 곰팡이가 피었느니 막 이러시면 안이 되옵니다 뭐냐면 뚜껑을 반드시 닫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넣고요. 나머지 설탕으로. 어따 담고 싶으신데요? 제가 재밌게 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어따 담고 싶으시냐고 그래서 항아리 말고 뭐에다 담고 싶으세요? 일단 페트병. 네, 제가 페트병 일단 하잖아요. 아, 페트병보다 는 유리병.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항아리. 예, 항아리가 네 장독대 항아리 최고죠. 온기 네. 숨쉬는 항아리. 그래서 현기성인데 왜 숨을 쉬느냐, 왜 쉬느냐, 왜 쉴까요? 숙성 되기위해서이 안에서 미생물들이 얘가 설탕을 먹이로 에너지화가 되는 거라고 랬죠배와 숙지황, 당귀, 청궁, 대추, 건강, 갈근 얘네들이 미생물을 먹이로 에너지가 나오면요 뭐가 발생하냐면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가스가 공기를 숨을 안에 있는 찬 공기는 내보내고.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는 내보내고 찬 공기는 흡수하는 게 항아리예요. 그래서 김치를 똑같이 담아도 항아리에 담는 김치와 그냥 유리병에 담아 놓은 김치 맛이 어때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항아리에 하는 건 내부의 온도가 더 높아져요.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한번 일주일 후에 손을 한번 넣어 보세요. 여기가 더 밖에 온도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 술 담아 보셨나요? 혹시 제가 시간되면 전통주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술을 담아보면, 밖에 있는 것보다 손을 안으로 놓으면이 안에 내부에 항아리 온도가 더 높습니다. 왜요? 미생물들이 먹이 활동하면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숨 쉬는 항아리가 그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항아리다 하는 거예요. 항아리가 최상이에요 온기, 장독대. 그 다음에가 이제 유리병, 그 다음에 요즘에 페트병 나오는 PVC 가벼운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이게 발효되는 과정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호지나 면보나 뭐 소창이나 광목에 여러분들 없으면 런닝 셔츠 누르면 계란 껍질 들고 삶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쓰시고요. 그래서 고무줄로 묶는 이유도 아시죠, 선생님 고무줄 묶어 주실래요? 자 고무줄을 벌레들이 싫어하는 거 아시죠? 화학 성분 때문에 개미들이 못 들어가요. 얘 그냥 이쁘게 치마 입힌 거 아니에요. 고무줄을 묶는 이유는 개미들이 이 화학 성분을 싫어한대요. 저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분들이 과학의 어떤 방정식을 알고 하셨을까요? 단지 경험과 체험에 의한 습득된 아주 좋은 이론이 형성이 된 거다. 자 이렇게 놔두는 거보다 여러분들. 좀 빨리 여러분 앞에 마술 하는 것처럼 해볼라는데 빨리 안 됐지만 아까보다 훨씬 예쁘죠 네 얘네들이 미생물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압니다 얘 해놓고 아 이거 그냥 억지 해라 그랬는데막 이거 아유 이거 뭐특이 이거 있을래나 뭐 영양가 있어 이거 진짜 뭐 이러면서 하시는 거 하고. 어머 얘가 우리 가족들 건강도 지켜줄 거지 이런 마음으로 할때 하고 얘네들이 알아먹을까요 안 알아먹을까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안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나 만날 때 방긋 웃어준 사람은 또 보고 싶죠 근데 나 만났는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지 않으세요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상대방 만날 때 웃어주세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구리, 뭐 하면서 멸치. 네. 속으로 그 생각하면서 웃으세요. 그러면 내가 속이 터져도 친구 만날 때 속으로 멸치. 하고 만나면 그 친구가 나중에 더또 보고 싶어 해요. 아무리 내 부부도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를 남편들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은 잔소리 물론 야기대라고 하는 소리인데 듣기 싫은데 술집에 가면 언니들이 예쁜 얘기만 해 멋있어요 오빠 막 이러면서 그말 때문에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가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 남성님들 네 <laughs> 마누라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왠지 나만 보면 돈 얘기 애들 얘기 시댁에 가기 싫어 뭐뭐 뭐 등등등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마누라 보기가 싫대요. 근데 만화님이 어머 자기 힘들게 하고 오셨어요 하면서 그냥 속으로 대갈빡 그냥 억지로 막 하면서 웃으면 집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든 얘기 들어준 친구 너무 고마운데 세번 얘기하면 이제 진력을 낸대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잠깐 다른 데로 갔지 만얘 사랑해 주시라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어머 너무 좋다 이러면서 하셔야지 어 이거 만 아까 같이 하시면 얘가 뿜어내요 뭘 뿜어낼까요. 독서를 품어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놓으세요. 잘못 면니다 그래서 꼭가지고잘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름표를 달아줘야 돼요. 발효액을 한 가지 할때 이게 괜찮은데 이제 얘가 슬슬 시간이 지요 오늘도 한달 했고 다음 달에 또 하나 하면 나중에 색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날짜를 해서 이름표를 달아줘야 되는데 빨간색만 있으신가요? 네. 여기에 이름표를 달아주는데 위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러셨죠 효제. 효재. 그래서 효제명 이렇게 적으세요. 효제명 짧게 하고 쌍화발효액. 그다음에 담근 날 2016년 4월 22일. 그다음에 건지하는 날 써셔야 돼요. 건지 언제예요? 7개월 후에 하세요. 헉, 어머나. 7개월 아유 안 한다. 네. 지금 지금 속으로 은제 해서 내가 저거 지금 눈빛들이 몇분이 그러신 분 있으셨죠? 아니요. 에 7개월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7개월 세월 정말 눈 깜짝할 빛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왜요? 얘 놓고 나면요. 얘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사모님이 좀 힘들게 해도 얘 때문에 빨리 집에 가실 거예요. 어떻게 발효되는지 정말 여기 아까 선생님 계시다가 정말 풍미가 좋아요. 독특한 풍미가 나옵니다. 자, 여기 써주실래요? 선생님? 여기다가 지금 설명 드릴 겁니다. 효재명 쌍화 발효액 담근 날 2016년 4월 20일 그 다음에 건지하는 날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해서 어, 2016년 4, 11월 20일 하시고요. 이제 방법을 뚜껑을 덮는다까지 이해하셨죠? 하고 난 다음에 7개월 동안 어디서 보관한다? 상원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번호를 알려드리고 가면 저몇 분은 전화가 옵니다. 그거 어디에다 보관하라 그랬죠? 유인물 다 있는데 저한테 전화하세요. 상원에서 보관하십시오, 제가. 일반 온도에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주방, 정도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놔두시거나 베란다 뒤에다 놔두시면 돼요. 그런데 7개월 동안 사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달간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담으면 이걸 오늘 어느 분이 가져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일, 한 달간만 어, 나무주걱이요. 제가 이렇게 갖고 탄 소품이 여기 있네요. 이런 새로 하지 마시고 나무주걱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저어주세요. 이거 어려울까요? 큰일 날일 절대 아니죠. 저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 소리 하면서, 네, 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얘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아 먹습니다. 그래서, 어, 일주일에 한 번만, 한 달간만 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달, 세 달, 네달될 때까지는 저어주시는 거 하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흔들어주셔. 그리고 안아주시면 돼요. 사랑해 하고 안아주시면, 얘가 어, 두 달째부터는 그냥 이렇게, 매번 하, 이렇게 안아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2주에 한번 정도만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7개월을 놔두시는데, 일반 온도에 놔두시고요. 7개월 후에 건지를 하세요. 뭐, 소창이나 뭐 광목으로 짜세요. 얘가 아까우니까 끝까지 짜셔도 돼요. 짜서, 얘를 어디다 보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2, 3개월 동안 놔두는데, 1 6도씨 이하에다 두세요. 네. 상온에다 매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건지 하고 나서 똑같은 온데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누가 주셨는데 페트병이 밑에가 볼록 나와 있거나 또 뚜껑을 열으려고 할때휙 터져서 눈탱이가 밤탱이 될 것처럼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막 따셔요. 그죠? 얘가 막 그렇게 왜 그럴까요? 미생물이 그 안에서 생육을 한 거예요. 온도가 따뜻하면 얘네들은 먹이 활동을 자기네끼리 해요. 그래서 페트병이 뭐 밑에가 볼록 나오거나 옆이 나오거나 뚜껑 열을 때휙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해놓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가끔 한 번씩 열어주세요. 뭐 자랑들 하세요. 나5년된거 갖고 있다. 자랑은 하실만한데 그대로 한게 아니라 건지 하고 나서의 숙성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온에다 안 놓으시고 일반 온도에 나신 거는 이렇게 한번 정도는 뚜껑을 살짝 빨리 열었다 그냥 닫아 놓으세요. 왜냐하면 미생물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산화탄소, CO2를 발생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팽창하는 거예요. 근데 저온에다 놔두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16도씨.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시면 겨울이 되잖아. 11월 달. 그때는 그냥 배란대 놔두셔도 되는 온도죠. 그래서 두달 정도에서 3 개월 숙성시킨 후에 이제 드셔야 돼요. 이제 잡숴야 됩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소주컵 한 컵에다가 아침 점심 저녁인데 사실은 한두번 정도가 더 적합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아니고 하루에 한두번 정도 소주 한 컵에다가 물을 희석해서 드셔야 돼요. 물은 7대1이나 1, 내가 당뇨가 좀 있다 이러시는 분은 10대 1로 희석하시고요. 그러니까 얘한 컵이면 물 7컵 정도 그런데 어, 드시는 방법은요. 모든 발효액은 원액으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발효액도 어, 위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킬 수있어 항상 희석해서 드셔야 됩니다. 물 타서 드신다 하지 마시고 가수해서 드신다. 가수 물을 첨가한다. 항상성이 깨졌네 효제니 여러분들이 이제 막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막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물 타서 드시지 말고 가수해서 드십시오 희석해서 그래서 한 번만 일 개월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저어 주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더 좋은 산삼 제가 어제 인삼 세미나 세 시간 동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산삼과 인삼에 그런 큰 차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너무 인삼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다. 그래서 사포닌도 인삼에 있는 사포닌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음, 그래서 뭐 그, 그렇다고 더덕에 있는 사포닌과 사삼에 있는 사포닌이 인삼에 있는 진, 진세노이드와 같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인삼도 그냥 먹는 것보다 흑홍삼을 만들고. 더 쪄서 아홉 번열 번에서 흑삼을 만들면 더 좋은 성분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 하는데 어, 지금은 복잡해 보여도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한약재만 제가 저같이 이렇게 열열 열 가지만 이렇게 해 놓고 냉장고에 놓으세요 전 냉장고에 놓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요 이거 어렵지도 않아 집에서 하면 어르신들 식은 죽먹기죠 얘만 있으면 그쵸. 그렇게 해서 해놓으시면 매달 나오겠죠, 얘가. 네. 저거 7개월 동안 하고 또 7개월 기다릴 생각 하지 마시고 또꼭 제가 또 매달 해라 또 매달 하지 시 말고 한 달에 그냥 20g, 20g, 얘는 포도, 얘는 배로 하시면 그, 어떻게 해요? 보관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계속 드실 수가 있어서 평상시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가족들도 다 함께 즐기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드시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무로 할게요. 지금은 포도는 더 비싸고요. 배가 포도보다 좀 착해서 오늘 배를 했는데 배보다 더 착한 게 있어요. 무죠. 무 먹고 트림하지 않으면 인삼 먹은 것보다 좋다라고 할 정도. 무가 그렇게 효소가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제가 방송 나가서 얘기하면 무가 동인할 건데, 가락시장에. 여러분들, 시흥에 무가 다 여러분들 집안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를 그냥 썰어서 여러분께 씹어 드시면 너무 소화효소가 거기 많대니까요 그래서 트림을 대부분 다 하시잖아요. 트림을 다 하니까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무 많이 드시면 좋고요. 이거 할때 무나, 그러니까 배추 대추가 아니죠? 뭐죠? 배나 그 포도 대신에 무를 넣고 하세요. 야, 제 설명지. 무로 할 때는 무 4kg에 설탕만 1kg 더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무의 당도는 포도의 당도보다 좀 낮기 때문에 설탕을 먹이로 에너지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 거잖아, 요 그렇죠? 네. 설탕을 꼭 설탕 꿀 있으시면 꿀 넣으시면 더 좋죠. 근데 꿀 비싸잖아요. 또 올리고당이라는 게 있어요. 올리고당을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일단 가장 일반적인 건 설탕으로 하시는 게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로 할 때는 무 4kg에 물더 넣는다고요. 설탕 1kg만 더 추가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쌍화바효에 포도 하나는 쌍화발효에 옆에다 살짝 무, 하나는 배. 얘네들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개구리 뭐 하지 않아도 행복한 비소 왜냐하면 얘네들이 발효되면서 상당히 향긋한 향. 내가 뭐 한의원에 그렇다고 뭐 한의원에 온거 뭐 너무 불쾌한 게 아니라 향긋하게 은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시간 끝나고 아유 내일 해야지 우리 대표가 뽑혔나 뭐 일주일 후에 해야지 1년이 가도 안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당장 만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싼 산삼이나 장례삼 뭐 20만원짜리 그거 즐겨 찾아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쉽게 여기 재료가 비싼 게 거의 없어요 한약재가 그래서 이 한약재를 여러분들이 공동구매를 뭐 하시든지 제가 오지랍이죠 구매하실 안 하실까봐 그 어. 제가 제거 사라는 말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하셔서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반드시 만들어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는 그러한 어, 효소 학교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30cc 소주컵 한 양에다 물 17대 1이나 10대 1로 희석해서 드시라 그랬잖아요. 한컵 정도. 제가 아침 저녁이면 가능 좋고 그 시간 맞추시 못 하시면 그냥 페트백에 담아 놓고 그냥 예, 냉장 냉장고에 넣어서 희석 그 3차 발효 숙성 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소주 한 컵에, 제가 소주 한 컵의 양이라고 했는데, 소주당 얘랑 같이 먹느냐고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소주 한 컵은 여러분들의 양을 말씀드리려고 한 30cc 정도? 30에서 50cc 정도를 희석해서 드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어, 여러분들 여기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음, 어떠한 이유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어, 어떠한 만남에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만난 게 여러분과 저의 축복의 시간인 듯합니다. 축복의 시간이었고 조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자신과 저를 위해서 박수로 어,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